10월 30일 오늘의 역사. 1491년 이탈리아 출신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출생하다. 1735년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출생하다. 1823년 방직기의 발명가 카트라이트가 사망하다. 1918년 오스만 제국이 연합군에 항복하다. 1920년 독립선언 민족대표의 실용을 언도하다. 손병희 등 7명의 3명, 최남성 등 4명의 2년 6개월이 선고되다. 1929년 광주 나주 사이의 통학열차에서 일본 학생과 조선 학생이 충돌, 광주 학생의거가 시작되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가 조인되다. 1950년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즈가 창간되다. 1957년 한국 혼혈아 80여 명이 최초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다. 1960년 아르헨티나의 축구인 디에고 마라도나가 출생하다. 1961년 소련 공산당 대회 레닌묘에서 스탈린 유골 추방을 결의하다. 1961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인 차르본바 실험이 발생하다. 1974년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의 KO승을 거두다. 1980년 대한민국의 이종격투기 선수 전시름 선수인 최홍만이 출생하다. 1984년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첫 방영을 시작하다. 1987년 신라 토기 기마원형이 부산에서 첫 발견되다. 1990년 서울 국제무역 박람회가 개막하다. 1990년 영국 프랑스 간의 해저 터널이 개통되다. 1991년 평강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다. 1993년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에서 수서 구간이 개통되다. 1998년 현대 유니콘스가 LG 트윈스를 4승 2패로 꺾고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다. 1999년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가 일어나다. 1999년 충북 영동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49년 만에 미국 정부가 인정하다. 2002년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이 첫 비행을 성공, 초음속기를 세계 12번째로 보유하다. 2005년 인도네시아에서 여고생들이 이슬람교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습격을 받아 3명이 참수를 당하다. 2009년 정부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발표하다. 2017년 배우 김주혁이 교통사고로 향년 46세의 생을 마감하다. 2020년 MBN 방송이 6개월간 방송정지를 당하다.